승몽이네. 안녕하세요. 승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주도에 갑니다. 행사를 가는데 행사를 가더라도 좀 여행처럼 즐기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9시 비행기예요. 그러면 행사 끝나고 맛있는 제주도 음식 먹고 제주 풍경도 구경하고 하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 CLC 팀입니다. 와우. 오늘 행사 되게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해군 군부대 행사여서 그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근데 군인 오빠 친구분들이 너무 환호를 해주셔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사진 타임! 너무 밝아. 너무 밝다. 하나, 둘. 흑돼지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거의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기를 아마 흡입할 것 같고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흑돼지 잡으러 제주도. 와, 빛깔 봐. 와, 김치찌개. 자, 수고하셨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갑니다. 제주도. 저는 스케줄이 끝나고 지금 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화장을 지울 시간입니다. 진짜 너무 지우고 싶어요. 아까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나이트 케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의 꿀팁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머리를 묶고 머리띠를 하고, 다들 집에 머리띠 하나쯤은 있으시죠? 제가 손을 먼저 닦아요. 깨끗한 손으로 무조건 클렌징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먼저 아이리무버를 사용해서 지워줄 거예요. 이 아이리무버는 톤즈 제품인데요. 와, 열 통 쓴 것 같아요. 가성비도 너무 좋고 성분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솜에다가 리무버를 묻혀서 지그시 눌러줘요. 한 20초 정도? 눈썹도 지워주고. 눈썹 반쪽이 사라졌어. 약간 이렇게 들어서 점막까지 살살살살 지워줍니다. 굉장히 밋밋한 눈이 됐습니다. 승몽승몽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아이리무버 묻힌 솜 입에다가 물어줄 거예요. 립을 지울 건데, 그리고 이제 피부를 클렌징 워터로 지울 건데요. 바이오더마. 진짜 순하고 자극 없는 타입인 것 같아요. 많이 흥건하게 적셔서 닦아줍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편해요. 일단 한쪽 볼. 뭔가 또 좀 힘을 빼고 해주셔야 돼요. 너무 빡빡하면은 자극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문질러주세요. 여기 밑에까지, 턱 밑에까지 쉐딩을 했으니까 이걸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닦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막까지 채웠으니까 점막을 따로 지워줘야 돼요. 면봉으로 아이리무버에다가 묻혀요. 이 사이사이를 섀도우에는 펄도 있고 입자가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 많이 남아있어서, 안 그러면 이제 눈에도 안 좋고 피부에도 안 좋으니까 꼭 해주셔야 돼요. 다 지워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립이 생각보다 안 지워지거든요. 이게 착색되는 립 제품도 있고. 한 번 더 지워야겠어요. 입술도. 입술에도 나오는 게 은근히 많아요. 입술 주름 사이사이 껴있는 게 있어서 처음에 막 이렇게 닦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색소 침착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극을 주면 안 돼요. 마지막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이거 비페스타 무스 폼 클렌징이거든요. 이거 이제 색깔별로 있는데 저는 이거랑 분홍색을 가장 많이 쓰는데, 이건 목
모공 각질용이에요. 그 분홍색은 보습 이런 식으로 무스 타입으로 나오는데 쫀득쫀득하고.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 이렇게 하면은 거품이 낼 필요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자극이 덜 가기도 하고 이것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서 되게 생크림 같거든요. 클렌징품 하고 나서 되게 이렇게 당기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안 좋더라고요. 수분을 다 뺏어가는 느낌이라. 근데 이건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서. 그리고 이것도 가성비가 좋습니다. 바로 조금 덜 짜서 한 번 더 해요. 이때는 쉐딩 한 귀 쪽 막 이런 데도 다 들어가고 헤어라인 부분부터 목까지.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도 노폐물이 있어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는 이렇게 옆에 모공 쪽에 이렇게 돌려주면서 살살살살 해주거든요. 한번 마무리. 와우. 너무 시원하다. 다 닦았어요. 와, 되게 민망하다. 자, 제가 기초 화장품을 바를 거예요. 코스알엑스. 저번에는 그린 패드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는 블루 패드입니다. 묻혀진 솜을 한 장 꺼내서 닦아줍니다. 이거는 그린 패드와는 다르게 수분감이 더 있어서 저녁에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는 살짝 밀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목까지 닦아주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초 화장품 브랜드 필리프입니다. 이거는 4-5 방울 정도 저는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워터 에센스 같은 느낌인데 보습감이나 뭔가 더 플러스해서 보태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바르고 안 바르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에센스. 이것도 필리프입니다. 제가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에센스인데 보습감을 더해주는. 남은 건 목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크림. 수분크림도 역시 필리프죠? 저는 손으로 하지 않고 이 쇠로 꺼내서. 이거 이름이 뭐 있었는데 네 글자인 것 같아요. 수분크림을 발라줄게요. 와, 진짜. 와, 화장실이니까 너무 좋아. 피부가 너무 가벼워요. 드디어 숨을 쉬는 느낌? 아까 행사에서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연습을 또 하고 왔는데 연습할 때도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해서 피부가 아마 지쳤을 거예요. 제 나이트 케어는 끝입니다. 저의 나이트 케어가 진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생활은 항상 민망한데요. 오늘도 다들 고생했어요. 승몽이네 시청자 여러분. 뭐지? 구독과 좋아요. 그거 맞아.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아, 예,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오케이. 다시 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